귀를 좀 닫아라. 귀를 닫고 눈을 좀 닫아라. 진짜 살기 싫었을 것 같아. 몇 계단 상승한다. 초반에. 2021년도 미리 보는 상반기 토끼띠 운세. 그동안 경자년에 토끼들 참 힘들었어. 진짜 살기 싫었을 것 같아. 토끼들. 힘들었구나.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아마 조금씩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이것도 안 돼요. 적어도 안 돼요. 특히 신으로 쳤던 분들, 토끼띠들, 조상으로 쳤던 분들, 구설도 났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반대로 자 내년에 2021년 신축년 상반기 토끼띠 35세 정묘생 토끼띠들 아 운 들어오네요. 운이 들어오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말을 해주고 싶은 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 마라. 좋기는 한데 내년에 사업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 이직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네. 후반기로 접어들 때까지 일단은 내 거 지켜라. 네. 그러고 정묘생 토끼띠들이 어떻게 보면 변동의 이동 문서가 있어요. 사람을 조금 조심해라. 사기수 보여요. 왜냐하면 35이 되면서 좋은 운이 치고 들어오는 이제 막 시작을 할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뜨듯이 얼굴 뾰족 내미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 섣불리 대들었다가 그 태양이 이렇게 보려고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돼? 물에 풍덩 빠지겠죠. 물에 빠지는 해운년이다. 어떻게 보면 좋기는 하지만 물에 빠지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다리 두들기세요. 돌다리 두들기고 이직할 일이 있다고 해도 귀를 좀 닫아라. 귀를 닫고 눈을 좀 닫아라. 정묘생 토끼띠들. 그거를 조금 닫으셔야 내가 항상 나는 판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돈 왜 봅니까 하죠? 그래야 돈 지켜요.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음력으로 3, 4월 될 때까지는 내가 무엇인가 변동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을 조심하세요. 정묘생 토끼띠들 귀 얇은 분들 귀 닫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야 내 직장도 지키고 내 사람도 지키고 희한하리만 제 정묘생 토끼띠들이 연애 사업이 조금 좋아 보이네요. 연애 사업 인연의 운이 막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년에 분명히 인연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살랑살랑 봄바람 짝을 찾는 해운년이다. 내년에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는 늦게 가정 꾸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문서입니다. 인연의 문서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59세 개묘생이죠. 토끼띠들 좋았다면 좀 나쁘다라는 것도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개묘생 토끼띠들은 몸으로 조금 치시거나 금전으로 조금 치시거나 내년에 조금 치시는 걸로 보여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분명히 내가 틀리다고 했을 거예요. 간간만 하지 마시고 아홉수가 들어가면서 생일이 초반이든 늦게 가시는 분들은 조금 생일이 후반이신 분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초반이신 분들은 분명히 9시에 방편을 취하고 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경자년 말에 그래야 내년에 나한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거 이렇게 있는 거 손에 쥐었으면 놓지 말아야 되죠. 네. 올해 분명히 손에 쥔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내년에 이 손에서 이렇게 새는 거처럼 주르륵 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빼가는 것처럼 쫙 빼간다. 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인간 조심하세요. 토끼띠들 귀 좀 닫으시란 말을 해주고 싶네. 반대로 그 다음에 그나마 토끼띠 중에 을묘생들 운 들어와 있죠? 대운 직장에 승진이 있고 건물의 변동 건물을 사고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박수를 쳤을 땐 자기가 하고자 계획하고자 했던 거 이제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거면 가게를 하나 더 번창을 하실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늘려가도 된다. 식구가 늘어나듯 금전도 좀 늘어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사셨으면 하나를 더 사셔도 되고 작은 집이 있다면 큰 집으로 이동을 하셔도 된다라는 그렇게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움직이는 거는 본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좋다 나쁘다라는 큰 틀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재산이 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좋다 그래서 각기 개인마다 아무리 좋아도 틀립니다. 그래도
내 재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서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재산 축나지 않게 이걸 해도 될까요? 저걸 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너무 좋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소중한 내 재산 지켜가시고 건강 지켜가시고 또한 사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편안하고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토끼띠들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